못들어요? 상대가 저태면 보여드릴게요. 어, 상대 투적으면은 못들어하면 죽어요. 점프 전선. 오드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어, 네, 약간 슬슬 주무시다가 깨신 건가? 좀 채팅창이 활발해지는데? 아시다요? 또 투자되네? 한 번 더. 야, 그거거든. 네. 한 번 더 이 새끼가 그것도 하려나? 네, 저것도 합니다. 예. 네, 조금 이제 여기까지 들어 나올 것 같아서 좀 밑에다가. 아니, 저는 근데 본캐로 늑대 잘 안 할래요. 본캐로 늑대하면은 좀 제가 변칙적인 플레이하면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 약간 세코나이트 쓰면서 네, 약간 연습 미션한테 힘들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어, 이건 진짜 상대방이 생각을 못하겠다는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가끔씩 어, 상대방 중에 고수도 아닌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12-10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팔무용 빌드 구발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아, 풀 개많이 따였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지금 유리해요. 근데 원성크 막았고. 이거, 패시링. 그니까 지금 타이밍이 뭐냐면 상대가 링 다 빠졌거든, 11시. 근데 11시 지금 방심하고 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9시가 링이 많이 나오는 빌드라서 11시가 링이 없어 지금 나한테 꼬라박고 올드론이라서 지금 가 빨리 타이밍이야. 어, 9시 사링은 후타로 맞고 어 후타로 맞고 그거는 그리고 라바 이제 올런 라바에서 올런 째고 빼고 11시 링 빼고 조금 왜 움직임이 좀 둔하셔가지고 조금 답답하네. 네. 하이브네. 어 잘하네 여기 애들. 아니 본진에 스포도 안 박았어?
아, 이 형 진짜 암이네. 11시 빼고, 11시, 1시 빼고, 1시 빼고. 와, 설모 형 진짜 암이다. 여러분, 내가 두 가지 해야 돼요. 원래는 투스타 하면 되는데, 투스타 하면 절대 못 이겨. 지상과 공중을 사로잡아줘야 돼. 설모 형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3대3 하면은 솔직히 근데 중수는 되는데 2대2만 오면은 초보가 돼. 2대2만 암이 돼. 와, 하이브 너무 빠르다. 더 찍었어도 괜찮았겠네. 아직 몰라요. 11시 오버로드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목소리 너무 많네.
나이스. 아, 근데 얘네 잘하네. 아, 왜냐면 APM하고 EAPM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